여러분, 돈 벌고 싶으십니까? 서울시가 가르쳐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오늘은 어떤 썰을 풀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2024년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방향.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 자, 오늘은 그런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세미나 개최를 공고합니다. 자,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자, 3월도 이제 시간이 벌써 하반기로 가네요. 3월도 이제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부동산 양극화 시대 우리가 선점해야 될 그런 서울. 서울이라고 다 똑같은 서울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정말 중요한 지금 시기거든요. 지금 시기에 우리가 선점해야 될 그런 지역, 서울의 지역은 어딜까요? 서울이라도 다 같은 서울이 아니니까요. 아마 지도를 놓고 점을 찍어보면은 정말 많은 곳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많은 재개발 재건축들이 다 진행이 될까라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궁금한 것들을 확실하게 풀어드리는 세미나를 이번에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사항들 모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윤민국 본부장이 함께 진행을 합니다.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1대1 무료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 여러분들 의지를 갖고 움직이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 없어요. 뭔가 내가 재테크를 생각했다면 움직이셔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 서울시 부동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정책 방향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돈이 보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점점 초양극화 시대가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 지방보다는 수도권보다는 서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24년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매년 서울시도 그렇고요.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의 주요 업무 계획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발표가 되거든요. 그 업무 계획이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1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갈까라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 주요 업무 계획 2월 달에 나왔죠. 서울시 주요 업무 계획이 나오면 이제 또 그 각 구청마다 또 업무 계획들이 다 나오겠죠. 네, 그런 것들도 사실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서울시 업무 계획을 한번 보면요. 자, 첫 번째로 이 가운데서 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것들만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공동체 서울.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속한 주택 공급 지소 확대, 주택 시장 안정화, 이렇게 돼 있죠. 규제 완화 및 갈등 조정 규제 완화,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그리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요,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하겠다. 빠른 속도로. 제가 뭐 강의할 때나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규제 완화시키고 사업 속도도 빠르게 하겠다. 규제 완화와 빠르게.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서울시에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 물량을 어떻게든지 늘려야 된다는 게 정부의 하나의 일관적인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빠른 공급 물량을 확보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 대책인가요? 1월 10일 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특히 재건축에 안전진단을 없애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안전진단을 없애게 되면요, 면제하게 되면은 사업 속도가 한 2년, 3년은 빨라진다는 거예요. 즉 빨리 좌우지간 공급을 늘리겠다. 일단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안전진단을 만약에 그냥 없앤다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지금도 많이 재건축의 안전진단이 완화가 돼서 지금도 많이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아예 없애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극화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강의할 때. 왜요? 사업성이 좋아서, 본래 사업성이 좋아서 재건축을 할 때 동일도 높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들은요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죠, 안전진단이 없어졌으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안전진단이 있으나 없으나 이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이거 막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리고 추가 부담금이 너무 많아. 상계 주공 아파트 아마 그 뉴스 기사 나온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추가 부담금이 5억이다. 자, 이러면은 찬성해서 할 생각이 날까요?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데들은 아무리 안전진단을 없애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만 더 불거질 뿐이고 사업 속도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극화가 더 커져서 사업성이 좋은 데들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사업성이 안 좋은 데들은 오히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양극화, 이 재건축 시장에서도 양극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서울시의 의도가 2028년도까지는 서울의 공급이 부족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려야 돼. 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꾸 규제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화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부동산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완화의 시대로 이제 앞으로 이 4월 선거가 지나면 이제 완화의 시대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맞춤형 1인 신주택 공급 기반 마련. 이게 지금 이제 그 주거의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의 비중도 30%가 넘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1인 가구의 비중이 2023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 41%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41%. 자, 2인 가구는요 한 24% 정도, 약 24%. 그러면은 합쳐서 1, 2인 가구를 합치게 되면요 65% 정도, 약 65% 정도가 된다고 해요. 65%. 그러면 1, 2인 가구 합쳐서 65%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형 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적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형 주택을 어떻게든지 좀 빨리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1인 가구와 또 노인 주거 주택을 공급하여 소외 계층을 관리하겠다. 1인 가구.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다 공급을 하냐? 역세권 주변에 공급한다는 거예요. 역세권 주변. 자, 여기서 또 뭐가 나왔어요? 역세권이란 단어가 나왔죠. 역세권. 제가 역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죠. 기억들 하시나 모르겠어요. 역세권. 역세권에 대한 가치가 앞으로는 단순하게 지하철을 우리가 빠르게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역세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앞으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거. 저층 주거지 개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된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가치, 우리 역세권에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된다. 역세권의 범위요? 지금 현재 내년 말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역세권의 범위가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350m까지가 1차 역세권으로 일단 돼 있습니다. 내년이 지나게 되면, 후년이 되면은 1차 역세권은 승강장에서 250m까지가 원칙이에요. 다시 250m로 원상태로 복귀합니다. 지금은 좀 완화시켜 놓은 거죠. 350m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자, 그리고 창조산업동 미래산업집중육성. 자,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들을 창출하겠다.
일자리도 저가 일자리가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가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즉 창조 산업이 진행되는 이 지역 주변 규제 완화시켜서 인센티브를 높여주겠다. 그래서 미래 산업 육성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미래 산업이 이런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는 주변 지역들, 미래 산업이 육성되는 주변 지역들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많이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인근으로 주택 수요가 당연히 몰리겠죠. 이것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살기 싫어서 지방을 떠나서 이 서울이나 경기도로 옵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와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거죠.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 한마디로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각종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가 다 서울 경기에 밀집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리 주변, 여기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강 주변으로의 어떤 개발 계획. 자, 한강의 활력을 통한 세계적인 수변 문화 도시 조성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한강의 중요성,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 많이 드렸어요. 뭐 굳이 안 드려도 될것 같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사실 영국의 템즈강이나 프랑스의 세네강이나 이런 강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명소로서 많은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되고 있는 게 선진국들의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뉴욕의 허드슨강, 맨하탄인 허드슨강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사실 그런 그 템즈강이나 이런 세네강이나 이런 강들이 그 폭이나 이 넓이가 우리 양재천, 홍제천 이런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한강같이 폭도 넓고 길이도 큰, 넓은, 긴 이런 거대한 강줄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강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집들의 가치가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 한강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한강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경쟁 있는 국제도시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줄줄이 나왔죠. 해서 뭐, 노들 글로벌 예술섬, 그 다음에 영등포 쪽에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 문화, 예술의 저변 확대, 뭐, 하여간, 여기 보면 도시와 한강이 어우러지는 서울의 랜드마크 대관람차 조성해가지고, 대관람차 상암동이죠? 상암 DMC, 세종문화회관 조감도도 있고, 이렇게 지금 뭔가 한강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하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우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런 거죠. 한강 조망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나, 조망이 안 되더라도 인접한 지역, 한강과 인접해 있는 인접한 지역.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한강까지 금세 갈수 있는 곳들 있죠. 바로 한강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지역들의 가치가 훨씬 더 앞으로는 커질 것이다. 한강에 붙어 있으면 좋겠지만, 한강에 붙어 있지 않더라도 한강을 걸어서 갈수 있는 이런 인접한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해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집의 가치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권역별 특화 성장 거점 조성 계획에서 선안권, 그다음에 서부권, 뭐 서울 혁신파크, 뭐 이렇게 해서 줄줄이 있어요. 줄줄이. 그렇죠? 수색 DMC일 때 복합개발 사업 추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DMC일 때.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랜드마크가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가 크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동남권 있죠. 서울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뭐 이런 거다 아시죠? 잠실 운동장, 개발하는 것도 아실 거고. 창덕역 일대 문화 거점, 창덕역, 그 다음에 창동 차량기지 일대.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뭘 느끼십니까? 그래서 이런 중심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권역별 중심이 되는 곳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인프라를 구축해서 거점 지역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겠다. 중심이 되는 거점 지역. 한마디로 어떤 호재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호재가 있어. 무슨 호재, 개발 호재든 어떤 이슈가 있어. 근데 이슈가 있는데 바로 근처에 옆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 호재는 직접적인 호재가 있고 간접적인 호재가 있다. 직접적인 호재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그 지역이 완전히 다 바뀌는 거. 그렇죠? 싹 바뀌는 거. 이게 직접적인 호재고요. 간접적인 호재는요. 교통이 지하철이 새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크게 생긴다든지 그 옆에 붙어 있다면 가치가 올라서 가격이 오르더라. 이게 간접적인 호재죠, 이거는. 그래서 부동산은 호재가 있어야 된다. 호재는 직접적인 호재, 간접적인 호재 아무거나 있어도 된다. 둘 다 있으면은 너무 좋다. 예, 이렇게 호재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오르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2024년 서울시 개발사업 지역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뭐 빨간 거는 정비사업, 재개발 추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런 파란색은 재건축 추진하는 지역, 빨간 거는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뭐 다 있어요 이거.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서울의 대부분 지역들이 다 지금 뭔가 개발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요 신속 통합 기획과 모아타운은 빠져 있거든요. 신속 통합 기획과 모아타운 지금 얼마나 많이 지정돼 있죠? 그러면은 아마 서울 전 지역이 다 지금 개발판이다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전 지역이 개발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자, 여기서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양극화가 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서울이 전부 그 재개발 판이 되고 있는데 이 재개발 판이 되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판이 되고 있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 판 속에서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디에 투자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찾아내는 게 바로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도 이론적인 전문가가 있고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해본 그런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이론적인 것은 사실은 책만 보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진정한 전문가는 이론이 아닌 실전적으로 투자를 해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현장에서 부동산에서 현장에서 많이 사고팔고 한 사람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많이 사고팔고 했다고 하지만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결론은 이런 거예요. 결론은 서울은 지금 이 뭐 고금리라고 그러고 뭐 불황이다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양극화를 더욱더 좀 키우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양극화가 엄청나게 앞으로 심해질 거다. 양극화가 엄청 심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양극화. 그래서 지역이 그렇게 많더라도 그런 지역을 어떻게 선별해서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해안이 필요한 겁니다. 가격이 싸다고 그냥 무조건 뭔가 진행되는 것 같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실패를 맛보는 그런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서울시는 부동산 정비사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인프라 개선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놔야 되고요. 23년에는 규제 완화 그리고 대출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을 어떻게든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시키려고 했다면 지금 2024년도는 어때요? 도시 정비 및 지역 개발을 등과 같은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 목표로 정책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시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들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접근성이 먼 지역들과의 그런 가격 차이, 양극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양질의 일자리 이거 우리
신경 써야 됩니다. 영질의 일자리.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이 재건축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이냐,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쌓이게 되면요. 지식이 계속 모방, 처음에는 이제 모방부터 하죠. 남들의 그 지식을 막 모방을 해요. 그래서 지식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때는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를 많이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 이 정책 방향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책 방향에 순응해야 돼요. 순응. 정책 방향과 반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책 방향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려고 정부에서 지금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반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재건축은 재개발 둘 다 어디다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이렇게 지역을 선점해서 들어가려면 재건축은 비싼 곳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지가 좋은 데들은 다 비싸니까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재개발은 아직까지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나중에 어마어마한 곳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들이 아직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지 내가 능력만 된다면 어느 곳에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